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도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예 작품을 떠올리시나요? 도자기나 예쁜 찻잔, 멋진 화병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게 정말 흙으로 만든 걸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차가운 흙을 뜨겁게 빚어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새로운 도예의 길을 보여주는 석창훈 작가의 예술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어느 날, 청주시 문이면의 작고 아담한 시골 마을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도예가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좀 특별한 도예를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그냥 뭐 흔히 하는 항아리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제 작품은 인체에다가 그림까지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작업실인 네. 거죠? 네. 경로당 아닌가요? 복지회관이라고. 네, 여기 복지회관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사실은 복지회관이었는데 또 아시는 분이 여기 소개시켜줘서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겨운 곳에서 작업을 시작하셨네요. 네. 서울과 충주에서 작업 활동을 하다 3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은 석창훈 작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니 작가의 독특한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야, 정말 감탄사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작품을 만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와, 이게 정말 도예 작품이 맞나요? 네. 뭐 언뜻 보기엔 도예 같지가 않지만 네. 그 모든 프로세스가 사실은 도예랑 똑같아요. 항아리 만들듯이 속이 비게 그다음에 흙을 쌓아 올려서 만들고 대신 이제 조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은 뭐 항아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요 비슷한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실제 인물인가요? 네. 제가 크게 작품이 크게 두 가지 시리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창기 때부터 쭉 해왔던 자화상 시리즈가 하나 있고. 아, 좀, 예, 좀 많이.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선생님이시죠? 둥둥 떠 있죠.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초현실적인 기법의 그림을 그려내는 석창훈 작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 시리즈에 이어 최근엔 방송인 홍석천 씨를 모델로 한 아브락삭스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러네요. 정말 보니까 홍석천 씨 얼굴이 있네요. 네.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요. 네. 아, 그런데 홍석천 씨를 모델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홍석천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 대중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죠. 그 전에 이제 제가 해왔던 자화상 시리즈의 내용이 거기에 이제 가장 부합된다. 사실 자화상만 가지고 제 얼굴만 이렇게 계속 보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서. 석창훈 작가의 작품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자연스러운 감정인 욕망과 그에 집착할 때 따라오는 고통과 소외 등 현대인들의 또 다른 자아와 내면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품마다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몸에 그림도 있고 네. 날개가 달려있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나요? 어쩌면 앞뒤가 바뀐 걸 수도 있는데요. 그 조형, 형태만 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전달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그림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홍석천 씨 이제 마스크가 작품에 들어간다든지 장식적인 조각들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서로 뭐 연관되어 있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지금 제3의 모델로 생각하신 분도 사실은 제 나름 의미 있는 인물들을 한번 섭외를 해보고 싶다. 뭐 정치인이든 스포츠 뭐 스타든 구상 해놓은 건 있어요. 근데 뭐 지금들이 있군요. 지금 밝히기는 그분들께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동원은 어떠세요? 강동원 씨요? 아니면 강다니엘? 강다니엘.
석창원 작가의 작품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모델에 본을 뜬 후 가압 성형, 코일링, 조각 등 다양한 기법으로 얼굴과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정교하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형태 다 만들면 그 얼굴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위에 또 조각을 또 조금씩 해요. 작품에 맞게 그때그때. 분청이라고 그 위에 하얀 흙물을 발라요. 그걸 이제 바른 다음에 이걸 초벌을 해요. 이제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도예품과는 다른 가장 큰 특징, 바로 표면에 그려진 독특한 그림들인데요.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회화를 그리듯 세밀한 그림들이 작품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수채화 물감이나 유화 물감 그리듯이 큰 붓 가지고 이렇게 쭉쭉 그리면 색이 중간중간 날아가서 얼룩이 져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묘법의 지금 기법을 좀 가져와서 그리고 찍고 찍고 해서 날아가더라도 그 위에 계속 중첩돼서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화려하고 정교한 그림들,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보면 나비도 있고요. 몸 속에 또 몸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요. 이 그림의 하나하나의 내용은 사실 이제 작품 하나만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부족합니다. 제 초창기 작업부터 여러 상징들이 이제 변화 과정이 있어요. 사실 그 하나하나마다 이제 어떤 욕망 혹은 뭐 소외감, 거기에 따른 고통, 성화의 모습에서 따온 그 그림들도 있어요. 저는 예수의 어떤 그 그리스의 십자가에 있는 그 형상 자체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 자체도 사실은 고통이다, 소외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욕망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상들도 저는 차용을 해서 제 작품에 넣기도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세밀한 작업. 석창호 작가는 벌써 20년째 인간의 원초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정도 까다롭고 그림도 참 세밀해서 총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가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 그 기간이라는 정말 그런가요? 예, 예.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1년 반씩 작업한 경우도 있어요. 작품 하나 가지고. 작품 하나 가지고요? 네, 네. 기본으로 뭐 한 4번, 5번씩 감화해서 굽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또 그린 걸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떤 반복 작업이라는 거죠. 보통 짧게 걸릴 때도 한 3개월씩은 걸려요. 오랜 시간에 걸친 드로잉을 마친 후 석창원 작가는 작품을 들고 또 다른 작업 공간으로 향합니다. 바로 도예에 꼭 필요한 가마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흙을 구워내는 동시에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굽고 그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고 하는군요. 드디어 시간과 정성을 들인 우리 작품이 가마에 들어갔습니다. 네. 야, 얼마나 구워내나요? 지금은 그 다음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중간 소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도는 이번에는 1000도 정도니까 한 8시간 정도. 네. 네. 여러 번 구워내는데도 꽤 오랫동안 구워내네요. 불의 그 온도에 이 흙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클수록 천천히, 좀 천천히 온도를 올려줘야지 파손이 없어요. 그런데 가마가 네. 제가 이제까지 도예 공방에 가면 보았던 거는 한 사뭇 달라요. 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제 작품 전신상이라든지 이제 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는 기성품 일단 없고 따로 주문 제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벽돌 대신에 세라믹 파이버라고 합니다. 예, 이게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견디는 벽돌 대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야, 대단하신데요? 이제 가마의 문을 닫고 불을 지펴줄 차례. 작품이 깨지지 않도록 서서히 온도를 올려준 후 8시간 가까이 지켜보아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작업실 앞 아름드리 나무 아래서 이야기하다 보니 석창호 작가는 본래 도예가 아닌
회화를 꿈꾸던 미술학도였다고 합니다. 원서를 창구에 딱 넣는데 네. 바로 옆에 도예가가 있는 거예요. 운명인가요? 저는 도예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청자가 뭔지 백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항아리에 호랑이 그려져 있던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이게 청화백자, 철화백자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 입체다 그림을 그리면은 더 좋겠다. 도예가를 들어갔더니 그림 그리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는 거야. 전부 다 물레차고 뭐 이렇게 다 그런 수업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수업이든 간에 과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다 그림을 그렸어요. 대학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도예 작품을 만들고 독특한 그림을 그려넣는 작업을 이어온 석창훈 작가. 지금은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도예 작가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도 작가님의 작품 만나볼 수 있죠? 네. 아, 네.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본 작품이 한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미리 이제 다 완성했어도 됐는데 욕심이 제가 이제 재무도 파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 여기 완벽에 또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셨나 봐요. 오랜 시간을 견뎌야 완성되는 도예의 세계. 가마 속에서 담금질된 작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 번 구운 거예요, 이제. 이미, 네. 이거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만 조금만 더 하고 유약을 입혀서 마지막 가마 작업을 다시 하게 되죠. 야, 정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네. 작업인 것 같아요. 가마에서 한번 구울 때마다 미세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진다고 봐야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약을 또 하게 되면 네. 또 색이 또 여기서 또 변합니다. 욕망, 고통, 소외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석창훈 작가. 10월에 열리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아,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은 첫 번째는 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큰 전시를 계속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몸을 많이 이제 상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형태라든지 그 나머지 드로잉들도 좀 풀어지는 어떤 모습들. 제 초창기 작업보다도 지금 많이 풀어진 상태지만 조금 더 풀어질 것 같다. 좀 착해진다. 착해진다고 해야 될까 사람이. 전통적인 도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작품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메시지.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걸음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석창훈 작가의 작품 세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